안녕하세요. 마름모코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오늘은 시즌 3의 8번째 시간으로 골반 부근의 근수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골반은 이 부분이에요. 골반은 양쪽의 볼기뼈와 엉치뼈, 꼬리뼈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볼기뼈라는 이 부분은 장골, 치골, 좌골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장골은 엉덩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좌골은 궁둥뼈, 치골은 두덩뼈라고 해요. 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하나로 연결된 건데, 자, 이 옆에 보면 넓다리뼈, 허벅지뼈가 끼워져 있는 구멍이 있어요. 이 볼기뼈 안에 볼기뼈 절구라고 해서 비구라는 곳이라고도 불리죠. 요 안에 허벅지뼈가 들어가 있죠. 우리 이 부분을 또 엉덩관절이라고 하는데, 골반은 이렇게 다리랑도 연결이 되고 척추랑 연결이 되어서 사실 몸통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쪽의 근수축의 방향을 제대로 알고 또 근수축을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바로 서고 바로 앉고 구부리고 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의 근육들이 근육의 결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자세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지만 기능적인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골반 부근에 있어서의 근육들은 어떤 근육이 있고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이 나서 어떤 방향으로 근수축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골반은 이렇게 볼 때 요 위에 보이는 그 골반을 큰 골반이라고 해요. 가짜 골반이라고도 하고 제가 이렇게 손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진짜 골반, 작은 골반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골반은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사실 이 안에 어떤 에너지를 써야 되는지는 잘 인지하지 못하죠. 자, 제가 이렇게 손을 닿고 있는 이 부분이 골반 바닥이에요. 이 골반 바닥은 이렇게 마름모 형태로 근육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마름모로 이렇게 돼야 된다면 오른쪽 볼기뼈가 이렇게 앞뒤 확장을 해야 되고 왼쪽 볼기뼈가 앞뒤 확장을 하는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골반바닥이 이렇게 마름모, 앞뒤 확장을 한 마름모 형태를 갖고 이렇게 서로 좌골 압축, 궁둥뼈 압축, 두 뼈가 모아져서 이 부분이 압축이 될 때 몸 안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올라가는 힘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앞뒤 확장이 되는 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근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근육의 1단계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이 장골이죠. 장골 이 위쪽에서 근육이 시작을 해서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작은 뼈둘기에 붙어 있어요. 여기 작은 뼈둘기에 붙어 있어요. 자, 요 부분. 자, 그러면 근수축은 시작점에서 착지점을 당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 작은 뼈둘기를 당기려면 이 장골이 작은 뼈둘기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근수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러니 이 장골을 뒤로 보내면서 작은 뼈둘기를 당겨야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 장골이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뒤쪽에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구성이 되죠. 그것이 바른 정렬, 골반 중립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치가 되는 거죠. 자, 좌우에서 동일하게 작은 뼈돌기를 잡아당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또 1단계에 이 골반의 근육이 하나가 폐쇄 근육 있죠. 여기 폐쇄 근육, 외 폐쇄 근육.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뒤에 큰 뼈돌기 이쪽을 잡아당겨요. 이렇게. 그러면 이 큰 뼈돌기 이렇게 잡아당기려면 이 폐쇄 근육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죠. 폐쇄 구멍 자체가 땅에 있지 않고 앞을 향해야 앞으로 가면서 이 뒤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시키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골반에서 근육의 1단계에 이런 근육들이 있다는 의미는 장골은 뒤로 가요. 엉덩뼈는 뒤로 가고 두덩뼈는 앞으로 가서 허벅지뼈를 외회전시키는 기반을 마련하고 서로 멀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차는 거죠. 자, 이렇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바로 또 허리에서 시작하는 대요근이었죠. 자, 허리 횡돌기 주변에서 시작을 해요. 허리가 작은 뼈 돌기보다 앞에 밀려 있다면 이
대욕은 큰 허리근을 수축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허리도 뒤에 있는 위치가 되어야 여기에서 작은 뼈돌기를 수축할 수 있는 위치가 되고 수축의 힘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뒤로 가고 장골이 뒤로 가면 갈수록 작은 뼈돌기를 수축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고 여기에서 이 부분 폐쇄구멍이 앞으로 가고 또 두덩뼈 주변에서 시작하는 거친 선에 있는 우리 모음근을 잡아당기는 이런 부분들이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수축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골반의 1단계, 2단계에 이렇게 골반 안에서의 근육들을 살펴보면 앞뒤 확장을 할 수 있는 근육의 결이고 이런 에너지 때문에 우리 골반 안에 압력이 차기 시작하고 이렇게 앞뒤로 가는 힘 때문에 골반 바닥에서도 앞뒤로 가는 에너지로 이렇게 마름모에 좌골 압축, 공동뼈 압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골반에는 이렇게 1단계의 근육들이 있었어요. 이 힘은 반중력의 힘이 될 수도 있죠. 바로 설 수 있는 힘. 그렇죠. 그런데 이런 근육들은 전부 다 넓다리뼈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골반에 있는 근육들은 대부분 이 엉덩관절과 연관이 있어요. 지금 올라간 장육은 엉덩허리근도 이 엉덩관절과 관련이 있었죠. 자, 그럼 이것 말고 또 엉덩관절과 관련된 근육들이 뭐가 있을까요? 신부 외회전근, 깊은 가쪽 돌림근. 자, 이 역시 이렇게 마름모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이상근, 궁둥구멍근이라고 있어요. 자, 엉치뼈, 여기 부분에서 시작을 해요. 뒤로 살짝 돌려보면 여기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 엉덩관절에 큰 뼈돌기를 이렇게 당겨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 부분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뒤로 가면 갈수록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을 가질 수 있죠. 자, 이렇게 척추에서 큰 뼈돌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좌우 동일한 힘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좌골 부분에서 큰 뼈돌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퇴퇴 방영근, 넓다리 네모근, 그 다음에 쌍둥이 근육들이 있어요. 윗쌍둥이 근육, 아랫쌍둥이 근육들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상근과 대퇴방영근, 그 다음에 쌍둥이 근육 두 개,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외폐쇄와 뇌폐쇄 근육이에요. 자, 이렇게. 자, 이 구멍 안에서도 이렇게 큰 뼈돌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고, 밖에서도 이렇게 큰 뼈돌기를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이렇게 신부 외전근, 깊은 가쪽 돌림근은 시작점이 앞과 귀고, 끝나는 점이 큰 뼈돌기예요. 그래서 앞과 귀가 멀어져서 이 부분을 뒤로도 당기고 이 부분을 앞으로도 당겨요. 그런데 이렇게 당기지 않고 뒤쪽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자,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생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당기기 때문에 외회전, 가쪽 돌림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엉덩관절과 연결된 근육이 또 있죠. 둔부 근육이죠. 자, 소둔근, 중둔근, 대둔근. 작은 볼기근, 중간 볼기근, 큰 볼기근이에요. 자, 우리 요 옆에 볼기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에서 시작해서 큰 뼈돌기에 붙어요. 자, 소둔근은 요쯤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붙어요. 자, 이 근육도 수축을 하려면 이 엉덩뼈, 장골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자, 여기보단 뒤에 있어야 잡아당길 수 있죠. 우리 중둔근, 중간 볼기근은 이 부분에 형성이 돼서 또 잡아당겨요. 자, 우리 대둔근은 엉치뼈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부분에서 시작하고 또 이쪽 이 아래 결절 인대 부근에서도 또 시작을 해요. 광범위하게 이 부위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죠. 시작점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큰 뼈돌기를 잡아당겨요. 그리고 이 근육은 퇴퇴근막장근 이 앞쪽에 있는 근육과 또 결합되어 장경인대 그래서 정강이 뼈의 가쪽, 바깥쪽과 종아리 머리에 붙어요. 그러니 이 척추가 뒤로 가서 둔부 근육도 잡지만 여기까지도 당길 수 있을 정도로 척추의 위치가 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바른 정렬을 보면 이 정강뼈보다 척추가 뒤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특히 이 엉치뼈, 이 부분이 우리 척추 중에서도
아래쪽에서 가장 튀어나온 뼈가 돼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골반에서 이렇게 엉덩관절을 잡아당기는 근육들이 1단계에서부터 골반이 앞뒤 확장을 하는 그 기반, 골반의 중립 상태에서 밖에 있는 근육들, 안쪽부터 겉까지 이런 근육들이 엉덩관절을 제대로 잡아당겨서 허벅지 뼈가 해박적인 자세가 될 때 우리 맨 처음 다리가 발을 잡아당기는 그 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골반에서 시작하는 근육들이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시작하는 점에서 수축하면 어떤 뼈를 잡아당겨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볼기근, 대둔근을 쓰실 때 정말 이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큰 뼈 돌기를 잡아당기시나요? 수축을 한다고 하면 잡아당기는 게 수축이잖아요. 그 뼈를 당기는 게 수축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큰 뼈 돌기를 당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중간 어디쯤에 힘을 두고 나는 볼기근을 잘 썼어, 둔부 근육을 잘 썼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수축은 시작점에서 다 당겨서 착지점에 있는 뼈를 당기는 게 근수축이에요. 여러분, 속의 장요근, 그 다음에 심부 외전근, 대둔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골반 근육의 수축 방향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을 하신다면 엉덩관절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잘 굽히고 잘 펴고 잘 앉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